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와 같이 사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집은 양반 가문이었지만 오래전 몰락하여 새끼 밥을 챙겨 먹기도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소년은 서당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자 서당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 밖에서 그릭는 소리를 들으며 몰래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몰래 그릭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학동들에게 들키게 되었는데 철없는 학동들은 소년을 도둑이라고 놀리며 내쫓았습니다. 소년은 도둑 공부마저 할 수 없게 되자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갓집 담장 안에서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그릭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년은 좀 전에 당한 수모도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담장 아래 서서 그릭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소년은 매일같이 그 담장 아래로 향했고 어떤 날은 끼니도 걸은 채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그릭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주인으로 보이는 양반이 출타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담장 아래 홀로 쪼그리고 앉아 땅바닥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그 후로 며칠째 그 모습을 보자 양반은 소년이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양반이 소년 곁으로 다가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자 소년은 지난번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단지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양반은 소년의 말에 궁금증이 더 커져 도둑도 아닌데 왜 남의 집 담장벽에 귀를 바짝 대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서당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아뢰며 담장 안에서 들려오는 그릭는 소리가 자꾸 생각나서 매일같이 오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아무리 없이 사는 집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선비 집안인데 어찌 남의 물건을 훔칠 생각을 하겠냐고 하면서 자신은 도둑이 아니라고 차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양반이 봐도 소년이 총명해 보이고 거짓이 아닌 것 같아 더 이상 묻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양반은 그 소년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마음에 걸려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무턱대고 도와주면 혹시라도 자존심이 상하고 자립심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양반은 고민 끝에 아무도 몰래 소년의 글공부를 도와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며칠 후 막내 아들이 공부하는 공부방 앞 담장 높이를 낮추게 하였고 막내 아들에게도 더 큰 소리로 글을 읽게 하였습니다. 소년이 매일같이 담장 아래 앉아 도둑 공부를 하는데도 그 집에 어느 누구도 야단을 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양반은 자신의 막내 아들에게 소년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어떤 날은 미리 입을 맞춰 야단을 치면서 화가 난 듯 책을 담장 밖으로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밖으로 던진 책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자 소년은 간간이 버려지는 책을 주워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소년이 소학을 다 떼어갈 무렵이 되자 양반은 막내 아들을 꾸짖으며 대학책을 담장 밖으로 던졌고 대학을 다 떼어갈 무렵에는 논어책이 담장 밖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렇게 공부 순서에 따라 버려진 책들을 주운 소년은 책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 글공부에 매진하였고 어느덧 청년이 되어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장원 급제했다는 소문은 금세 마을 곳곳에 퍼져 양반 댁에도 전해졌는데 양반은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자신의 일처럼 흐뭇해했습니다. 청년은 과거 급제 후 고향에 잠시 내려왔다가 양반 어른께도 인사를 드리려고 그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이 늘 공부하던 담장에 다다르니 감회가 깊어져 청년은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담장 안에서 양반 어른과 그댁 막내 도령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두 사람 모두 청년의 급제를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려운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큰 결실을 맺었으니 앞으로 어떤 일도 헤쳐나갈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너도 큰 소리로 글 읽느라 그동안 애를 많이 썼구나. 청년은 그제서야 그동안 왜 아무도 자신의 도둑 공부를 방해하지 않았는지 또 필요한 때에 맞춰 책들이 담장 밖으로 버려졌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양반 어른께 큰 절을 올리며 그 깊은 뜻에 감사하였습니다. 한양에 올라가 임금을 배알할 기회를 얻은 청년은 자신이 어떻게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아뢰었고 임금은 양반 댁에 큰 상을 내려 그 덕을 치하했습니다. 그 후 양반은 청년이 쪼그리고 앉아 글 읽는 소리를 듣던 자리에 은행나무를 심어 자손들에게 사연을 전해주며 청년의 공부 열정을 잊지 않고 새기도록 했습니다. 청년 또한 평생 양반 어른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힘들 때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 청렴하고 선정을 베푸는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